라면 먹을 사람.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 CU에서만 판매하는 불타는 불짜장이라는 제품. 불타는 짜장, 불타는 짜장이에요. 타는 불짜장이야. 뭐 불타는 짜장이겠죠. 매콤한 블락 소스와 직화식 짜장면의 환상적인 만남이라고 되어 있고요. 뜨거운 물에 3분 정도 데우시면 된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. 뭐 어디 팔도에서 나온 건가, 어디서 나온 건가? 안 보이죠 왜? 뭐 어디서 나왔으면 어떻겠습니까? 네, 카메라가 또 꺼졌는데. 일단 가격은 1,4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. 이따가 구멍 뚫어서 물 버리시면 되고. 개인적으로는 너무 매운 것 같아서. 아, 또 이렇게 돼 있구나. 네, 공화춘 짬뽕 그런 식으로 돼 있을 것 같은데. 요건데 스푼, 뭐 새했나? 아니, 좀 빨간 게 묻어있네요, 소스가. 어디가 좀 약간 새했나 본데. 네, 하여튼 뭐 매콤한 불닭 소스라고 그러는데. 개인적으로는 좀 물을 좀 조금 많이 해서 매운 거 별로 싫어가지고, 예, 좀 뜨뜻한 국물도 먹고 싶고, 예, 하여튼 물 끓여갖고 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 끓여갖고 국물 다 버리고 왔는데요. 면발이 조금은 좀 저기 뭐야, 짜장면 쪽 치고서는 조금 가는 편인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. 예, 요거는 아까 저기 데우실 때 그 뭐야, 요 라면 뚜껑 위에다가 넣어놓으시면 약간 좀 따뜻해져서 좋기도 하겠지요. 차게 먹으면 조금 더 매우니까. 네. 이런 식의 겉으로 보기에는 뭐 그냥 그 공화춘 짜장의 네, 그 춘장 같기도 한데 좀 빨간색이 좀 느낌이 보입니다. 매울 것 같아. 매우면 물 타서 먹어야지. 아, 빨아 먹어봐야겠다 남은 거. 어떨까요? 조금 매콤하긴 하네요. 오, 점점 더 매운맛이 혀에서 계속 올라오네. 꽤 매울 것 같은데요. 그 짜장면에다가 그 고춧가루 뿌려서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은 아주 기호에 딱 맞을 것 같습니다. 공화춘 짜장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참 컵라면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, 조금 매콤한 맛이나 그런 건 전혀 없기 때문에 싱거운 느낌도 들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떨까요? 자, 다 비볐는데요. 뭐 그냥 양은 뭐 그닥 많지는 않죠. 공화춘 같은 경우는 이제 곱빼기 면도 나와서 양이 적으신 분은 곱빼기로 드시면 그것도 좋을 것 같고요. 아, 그 저도 같은 경우도 가끔 짜장면에다가 고춧가루 한 숟갈은 좀 너무 많고 한 반 숟갈 정도 넣고 먹는데, 그거보다는 조금 더 맵네요. 그렇다고 뭐 아주 매운고 무슨 뭐 불닭볶음면까지는 아닌데 좀 매운 느낌이 좀 나네요. 그 좀 감안해서 드실 것 같은데 이 매운기가 점점 더 강해지는 느낌? 매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, 아니면 또 어리신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냥 짜장면 맛을 느끼고 싶으시다면은 GS25C 가서 공화춘 짜장 드시고요. 아, 난 매운 게 좋아 하시는 분들은 CU 가서 요거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조금 많이 맵네요. 이렇게 매운 거 잘 먹는 편은 아닌데, 그런 거 감안하셔서, 좀 맵다는 거 감안하셔서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.